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서 세밀한 분석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늘은 훈훈한 주식 김지훈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건설주와 건자재 산업주를 가져오셨는데 네. 요즘 여기 세트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 한국은행 기준금리 최근에 인상했잖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네. 이제 시중은행 대출을 계속 규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주가 8월달 시장 대비 굉장히 그러니까 언더퍼포먼스에서 수익률이 좀 악화됐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이나 분양시장은 여전히 좀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계속 지금 이제 대선 주자들이 이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지금 신규 주택을 전국 250만 호 이상 공급하겠다는 또 그 대선 공약이 나왔고요.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대한 정책도 계속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서 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지속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과거 대형 건설사들이 과거에는 좀 무차별적인 수주에서 지금 이제 사업성이나 수익성 좋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나는 그 수주를 위주로 좀 공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해외 대규모 플랜트 손실 부분을 어느 정도 지금 덜어내고 있고,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그 기대감, 국내 주택 사업 비중 확대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건설주에 대한 펀더멘털 여전히 좀 견고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주택사업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펀더멘털이 견고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대표적인 건설업체들 2분기 실적은 어느 정도 예측되고 있습니까? 네, 건설업종별로 그 좀 차별화가 있었는데요. 대우건설하고 ENC 옛날 구 대림산업이죠. 좀 네. 양호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삼성물산, 현대건설, GS건설은 다소 부진했으나 그렇게 실적이 뭐 완전 뭐 꺾였다, 상당히 나빴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상반기 신규 수주 증가로 건설사들의 수주 목표치를 다 달성을 했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수주 잔고를 확보했고요. 이 건설사는 수주 잔고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대형 건설사들이 평균적으로 4년치의 일감을 확보했습니다. 지금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수주 잔고가 4년치에 해당하는 약 47조를 확보했고요. 2분기 실적도 매출은 소폭 감소했지만 2조 6천억대, 영업이익은 1,100억대로 기록했습니다. 현대건설이 특징적인데, 현대건설은 상반기 누적 주택 수주액만 8.1조로 연간 전망치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좋은 실적을 보여줬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해외 사업장에서 발생한 이 본드크루라고 하는데요. 플랜트 등 대형 건설사에서 건설사가 공사 일정을 맞추지 못했을 때 발주처가 그 이행 보증금을 회수하는 요 비용의 문제가 매출에 좀 영향을 미쳐서 비용 부분이 좀 반영됐고요. GS건설 역시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소폭 감소했는데 그 부분도 역시 현대건설과 마찬가지로 싱가포르의 이 마리나 사우스랑 복합 개발 리조트의 비용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DLNC가 상당히 특징적이었는데요. 가장 건설사 중에서 가장 호시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건설사 중에서 유일하게 영업이 2천억을 돌파했고요. 그 이유는 주택과 토목, 플랜트에서 상당히 고른 실적 개선이 나왔고요. 그 DLNC가 회사 분할했거든요. 분할하면서 단순히 점화진의 시공업체에서 디벨로퍼, 그러니까 디벨로퍼라면 사업 발굴부터 기획, 지분 투자, 그리고 자금 운용 조달, 건설 운영까지 총 사업의 전 과정을 담당하는 디벨로퍼로서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습니다. 네, 실적이 아주 좋은 것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은 앞으로 이 건설업종 조금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아까 모두에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공급이 늘어나는 부분 이제 국내에서 그 정비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최근에 DLNC가 가장 최근에 2조 넘게 수주를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수준으로 대형 건설사들이 고르게 지금 수주하고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도 올해 최대 규모로 지금 일어날 전망인데요. 서남권의 그 신림 랜드마크가 1조 넘게 지금 재개발 시공사 선정 작업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 풍양지구에도 재개발이 약 1조 넘게 지금 잡혀 있고, 서울 노원에도 지금 5,800억 가까이, 그리고 대구 노원 이동에도 약 3천억 넘게 정비 사업자들이 계속적으로 시공사 선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노후 아파트들이 계속 누적적으로 증가할수록 정비 사업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하반기 주택 착공 예정 물량이랑 토목 공사 모두 상반기 대비는 증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 선별적으로 발주가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유가 상승이 조금
해외 플랜트 시장에서도 좀 추가적인 모멘텀이 일어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같은 경우 현대건설은 이집트 쪽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 사우디 가스 플랜트는 삼성 엔지니어링 수주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게 건설사들이 이제 단순히 주택 분양만 하지 않고요. 환경적인 이슈에 크게 맞물려서 좀 특징적으로 DLNC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금 가장 핫한 수소경제 관련해서 수소경제의 발전 수송 그 산업을 담당하는 수소를 액화해서 저장하는 분야 EPC 사업 진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수처리 회사인 스페인의 그 이니마란 자회사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니마 같은 경우는 매출액 성장률이 약 30% 가까이 되고 영업이익 성장률도 20%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이 GS 이니마가 또 국내에서 기업 가치를 1조에서 1조 5천억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니마 또 상장 이슈도 있어서 상당히 에너지와 이 친환경 관련된 사업을 건설사들이 신규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실적 호전 예상이 주목할 만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다면 건설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은 어떤가요? 네, 건설업체 전체 밸류에이션은 지금 코스피 200 그 대형사 기준 건설사 PER은 18배 수준이고요. 건설업 그러니까 코스피의 전체 건설업의 평균 PER은 약 10배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형 건설사 삼성물산을 포함해서 삼성물산,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 GS건설, 뭐 DLNC의 건설사 평균은 10배 미만이니까 대형 건설사들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자본 이익률 또한 삼성물산이나 현대건설 대형 6개의 평균 ROE가 자기자본 이익률이 12%로 그래서 상당히 이익률은 좋은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은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건설사들은 좀 전반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건설사들은 지금 실적이 호전되고 있는데 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자, 그러면 이제 건자재선을 살펴볼까요? 관심 기업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오히려 이제 건축 회사보다 그 뒷단에 있는 회사를 더 좋아하는데요. 네. 네, KCC 글라스를 가져왔습니다. KCC 글라스는 국민연금이 6% 보유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고요. 올해 특히 매출액 증가율은 약 60% 넘게, 그리고 영업이익은 300% 넘게 상당히 역대 뭐 최대 실적에 가까울 정도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건자재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판유리에서 상당히 좋은 실적. 그러니까 왜냐하면 물량이 늘어나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그 승용차의 대형화 그리고 고급화 추세에 따라 큐가 물량, 자동차 쪽 유리의 물량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수 유리인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유리가 굉장히 판가가 판매 단가가 비싼데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현대차, 기아차의 모든 그 5개 지금 현재 아이오닉 5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핵심 5개 모델 차종에 확대 적용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월 달에 라인이 파손됐거든요. 그게 7월 달 이후로 정상화되면서 하반기에 이 파손된 라인 역시 정상화됨으로써 출하량, Q가 역시 증가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특징적인 거는 이 지금 상당히 역대 막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PHC8도 국내 수급 불안정 여파로 KCC 글라스의 실적 모멘텀이 좀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밸류에이션이 10배 미만이거든요. 건자재 평균이 약 15배에서 17배 이상 되는데 상당히 건자재 업종 대비 저평가되어 있는데 실적 모멘텀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건자재 업종도 상당히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 종목 더 좀 추가를 해주시죠. 네, 좀 건설사 중에 좀 중소형 건설사를 가져왔는데요. 네, IS 동서라는 회사입니다. IS 동서는 일단 배당 수익률만 2%가 넘어가고요. 올해 상반기 실적도 2분기 누적 실적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7% 증가한 3,500억 대, 영업이익은 약 512억을 기록했습니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데요. 자체 주택 비중이 56%입니다. 그만큼 자체 주택이 많다는 것은 영업이익률, 마진이 좋다는 건데요. 건설사 대비, 대형 건설사 대비 상당히 이익률이 좋습니다. 상당히 이익률이 높은 수준이고요. 하반기에 말씀드린 아까 자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추가 자체 사업 현장 경북 증산지구랑 경기 고양 덕은지구가 매출과 이익 성장에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고요. 100% 자회사 이 부산 블루코스트가 해운대랑 이기대 관광 케이블카로 신규 사업 성장 동력으로 신규 수익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 뉴 센트로 엘리넷들이 3,608억, 그리고 울산 뉴시티 엘리넷들 1차가 전부 다 지금 경산에서 2조 원 이상 이 사업이 인허가 절차 진행 중이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분양 예정이나 하반기에 오히려 실적 모멘텀을 기대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건설사 자체 비중이 높기 때문에 영업 마진율은 대형 건설사 대비 훨씬 좋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훨씬 더 특징적인 거는 인선 ENT랑 코엔텍이랑 그 폐기물 처리 회사를 연결 자회사 또 지분법 회사로 인수해가지고 환경 사업 관련돼서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폐기물 처리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매립지 부족으로 인해서 폐기물 처리 단가가 올라가는데 이 폐기물 처리 단가의 상승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 다소 좀 폐기물 업체의 실적이 다소 부진했지만 하반기에는 훨씬 이 수요 증가와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으로 훨씬 그 폐기물 처리 관련된 인선 ENT라든지 코엔텍의 실적 모멘텀이 하반기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건설주하고 건자재 업종 오늘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